내 유튜브에서 생얼을 몇 번을 까는지 모르겠다 진짜. 나도 나름 그래도 TV 나오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얼을 몇 번째 공개하냐? 한 23번째?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. 아 근데 우리 감독님은 진짜 내 안티팬인가 봐. 나의 그 외모에 대한 악플이 날리는 건 다 감독님이야. 어, 지금 저 차 내 안에 기차역에 내리자마자 지금 이 꼬라지를 카메라를 들이대는 이 감독님을 내가 신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2024년도에는 빠빠이를 해야 될 것 같아. 저는요 일단 커피숍에 왔는데요 여러분. 어, 생얼이라 못 알아보겠죠? 네. 와 여기 이쁘다. 스타벅스 텀블러. 와 이거 뭐야 너무 이쁘다. 이거를 감독님 봐. 요거를 여기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렇게 여는 거야. 이런 건 모르죠? 이런 것도 배워야 돼? 북한 여자한테서 배워봐요. 어, 정윤아의 피부 비법을 항상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술 많이 먹으면 됩니다. 너무 예뻐. 나 옛날에 이렇게 구경하다가 유리장 깼잖아. 진짜 커피숍에 민폐녀. 어 이거 너무 예쁘다. 텀블러 매니아들 이거 모으는 거 알죠? 그 이유가 알겠다. 디자인이 너무 이쁘네. 이제 벚꽃 필 무렵이잖아요. 근데 벚꽃 밑에서 이렇게 들고 막 이러면서 다니는 뭐 좀 아는 여자가 되는 거지. 어, 나 근데 스타벅스에서 뭐 광고 찍는 것도 아닌데 그만 광고 해주고 가야 돼. 이야 이거 너무 딱 대리석 느낌으로 만들어. 아 이거 스타벅스에서 어떻게 텀블러 광고 필요하지 않으세요 사장님?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 여러분. 지금 새벽이거든요. 어, 커피숍에 두 분 정도 계세요. 근데 이게 저는 지금은 익숙해졌는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밖에서 화장하는 거 상상도 못해요. 굉장히 북한 말로 갱치없다 그래. 여기 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? 이러다 또 화장품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이것도 협찬이긴 하다. 이것도 내가 협찬받은 크림이고. 이거 시중에서 못 사는 거예요, 여러분. 오케이. 저는 화장할 줄은 잘 모르지만 최대한 잘 해보도록 하겠고. 자,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? 이제 못생겨집니다. 오케이. 아니, 이제 저 우리 감독님 너무 하신다. 하다하다 이제 이렇게 생얼로 화장하는 것까지 다 보여주라고요. 아니, 이거 정말 억울합니다. 쿠션으로 발라요. 피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피부가 이렇게 건조한 피부여서 그 북한 말로 하는 분 있잖아요. 분을 못 발라요. 이렇게 그냥 쿠션으로만 피부를 커버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건조해서 안 돼. 이게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여기 그 얼어 썼나봐요. 동상을 입었었나봐. 항상 여기만 이렇게 커버가 잘 안 돼요. 피부가 죽은 피부 같지, 얼었다 녹은 피부 같지, 울긋불긋하고. 커피숍에서 화장하는 거 진짜 갱치 없는 거예요, 여러분. 여기 야외에서 이렇게 화장한다는 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. 이거 다크서클이 심해서 다크서클을 잘 가려줘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 눈썹은 민망하지만 저는 이게 눈썹은 문신한 거예요. 그래서 왜냐면 이거 왜 이렇게 문신을 했냐면 그 얘기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. 어, 화장하는 동안에 이 눈썹 그리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짧게 하려고 이렇게 그 시간에 잠을 좀 더 자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. 감독님 혹시 스타벅스 커피 리필 안 먹는 거 뭐 이런 약품 이런 광고는 잘 안 하려고 해요.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 믿고 사셨다가 내가 써보지도 않은 제품 광고로 그냥 돈 벌겠다고 했다가 안 좋으면 어떡해. 그래서 안 해요. 네. 화장품은 뭐 이건 뭐 먹고 뭐 탈라는 거 아니니까 화장품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. 근데 향수는 또 취향이니까 그건 안 했었어.
근데 확실히 이만갑에서 메이크업하는 게 너무 예뻐요. 전문가들이 메이크업을 하면 제가 진짜 다른 사람이에요. 다른 사람이에요. 눈동자가 또렷해졌죠. 제가 속눈썹이 좀 많이 긴 편이에요, 여러분. 마술을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이렇게 속눈썹이 길게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길어요. 짠. 어때요? 왼쪽하고 오른쪽 비교해보세요. 달라졌죠? 여자들은 참 이렇게 꾸며야지만 이쁘니 어떡하면 좋아. 아까 제 생얼을 우리 감독님이 보시고 표정이 영 안 좋으시더라고요. 눈이 완전 커졌을걸요? 평수 제가 강남에 집은 못 사도 제 눈에다가는 이렇게 좀 영역을 살 수 있습니다. 영역을 확장했죠. 눈이 이렇게 커졌잖아요. 그 다음에 뭐냐? 입술. 지금 입술 파랗잖아. 왜 입술 파래? 짜증나게. 요거 제가 여러분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얘 4년째 쓰고 있습니다. 4년째. 아마 이거 단절됐을걸요? 안 나올거예요 이제 아마. 자 입술 바르니까 딴 사람이 됐죠 여러분. 자 어때요? 굿? 이제 강연 준비 완료. 그래가지고 강사님처럼 이렇게 머리 딱 묶고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. 어때요 여러분? 전후가 확실히 달라졌나요? 아까 이거 하라고? 썸네일.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뷰티 인플루언서가 됐네요. 오늘 못볼 걸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. 이 영상은 아침이 아닌 마무리를 하는 저녁 시간에 보기 추천합니다. 저의 충격적인 생얼이 많이 나오거든요. 네,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좀 즐거우셨길 바랍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래요. 여러분 고맙습니다.